나를 이쁘게 봐줘서 정말 고맙소마. 그러나 정말 더 이상 서로의 관계를 없었던 걸로. 흐적기상. 하지만 그 부모의 도리로 서로 좋아하는 자식들의 소원을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정말 이게 어쩔 수 없이. 복사, 복사. 그 문제라면 제가 오히려 이렇게 빕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박사. 흐지기상, 허락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흐지기상. 박사, 이번 일은 정말 없었던 걸로. 흐지기상, 제발 그들의 심정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조선 사람들이 대체, 조선 사람들이 대체 당신들에게 뭘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스즈키상! 죄송합니다. 곱게 돌아와 보니께는 본국 사람들이 말이야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심정을 너무나들 몰라. 구적 헌다는 소리가 뭐 옛날에는 우리가 걔네들보다 더 문명을 현리고 어쩌니 뒤늦게 그냥 빈 주먹들이나 내두르고 네. 아, 걔네들한테 왜 맥혔어? 그랬으면 문명하고 우월했으면 말이야. 응? 아, 먹지 않았다면 나 같은 놈 일본에 갔을 턱도 없고 일본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 게 아니겠냐 말이지. 그러나 일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한국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친하려는 일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라고 다 나쁜 놈은 아니야. 일본에도 좋은 사람 많아. 배울 건 많고 외정 시대 때 빈 담배깍 들고 담배 배고까지 타먹던 버릇인지 혀담한테 버스를 하나 타는데도 줄 서고 악척스럽도록 바지런하지. 돈 생기면 그냥 저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가다가 운전교대도 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거야? 애도 저도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 또 딴 데 들릴 셈인가? 일본에 그런 법률이 있는 건 몰랐어, 전현. 우리가 들은 건 조 센징 입장에서 하는 얘기들 뿐이야. 일본엔 일본대로 당당히 할 말이 있을 거야. 그건 애국심이지 사태 파악이 아니에요. 사태 파악?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어떻게 실패했다는 걸 쓰는 것도 기사거리가 되겠죠.
그따위 기사를 쓴다고 편집장이 좋아하겠고. 기사는 독자를 위해 있는 거지 편집장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건방진 소리 편집장 앞에서 해보지 그래. 못할 것도 없어. 욕기! 기사거리? 편집장? 어쨌든 난 이번엔 느낀 게 많아. 도대체가 한국에 건너온 목적을 잊어버린 눈이야. 쟤 때문인가? 왜? 그건 내 개인적인 기분이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까지 의논할 생각 없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대답 좀 해봐. 우정을 느껴요? 같은 젊은이로서. 상대는 조센징이야. 난 순수하게 한 인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국적이니 뭐니는 인간을 표면적으로 나누는 부호에 지나지 않는 거고. 멀지 않아 한국 일본 커플이 또 하나 생기겠고. 저질로 굴지 마라, 자식아. 뭐? 사람과 사람이 좋아한다는 게 고작 육체적인 사랑밖에 안 떠오르니? 미쳤나 저게? 이제 자격 운전해. 모시모시, 도쿄 데스까? 하이, 긴급한 전화입니다. 하이, 하이! 뭐라고? 이봐, 다시 한번 대봐! 하하, 애초에 그 정도의 어려움을 각오를 했을 게 아닌가? 뭐? 그런 시시한 얘기 할 필요 없어. 극단 정도의 얘기를 여기 앉아서도 다 알 수 있어! 전화대, 아니 그 집에 미친 거 아니야? 불러와 당장! 지금 아침 산책 나가고 없습니다. 산책? 아니 이봐, 자네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취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유리 산책을 가? 불러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용서를 하시나요? 소설가가 아닌 기자였다는 사실을. 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던 여자였어요. 막연한 선입감은 있었죠.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지만 신문에 오르락거리는 한국에 관한 기사가 눈구석에 조금씩 쌓여서, 한국이란 나라는 자주성이 없고 남을 헐뜯기 잘하고 또 빼기 있어야 출세하는 나라, 그리고 개까지 잡아먹는 잔인한 민족. 그런 얘기를 할 때 개구리를 잡아먹는 불란 사람이나 산 원숭이의 고를 쪄먹는 중국 사람 얘기도 하나요? 합니까 안 합니까? 난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난 개인 한중구란 한국인에게 저의 신분을 감춘 걸 사과하고 있는 거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까지 사과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일본을 욕하는 역사를 적은 건 틀림없이 당신들 역사가 드릴 테니까요. 난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그 과장된 한국 역사 얘기엔 흥미가 없다고요. 그럼 과장되지 않고 당신네 일본이 인정한 역사 얘기는 흥미가 있습니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한국이 꾸며낸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불과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이 싫다는데 당신의 일본이 스스로 와서 인정하고 사죄한 역사적 기념물이 하나 있죠. 기념물? 멀지 않습니다. 한나절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안내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었던 그대로의 한일 관계를 바라볼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일본인들이 세운 그 교회를 한번 구경하고 하시죠. 일본인들이 세운 교회라고요? 뭐라고 쓴 것들이죠? 그리고 이 명단은요? 순국한 선열들의 이름이죠. 네, 이 빔은 정직하게 읽어줄 수 있나요? 정직하게? 3.1운동 순국기념탑. 김인현 3월 1일 일본의 말구발에 10년을 잠들었던 민족의 분노는 활화산 터지듯 일어나 3.1 독립운동이 선언되자 노도 같은 백이민족의 자유를 부르짖는 백수항전의 드높은 함성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길 불꽃을 올렸다.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서리 같은 총칼을 든 일본 헌병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예, 오늘 자주 독립국가를 찾은 드럼바이 사람들은 드럼바이? 네, 이 마을의 옛 이름이죠. 드럼바이 사람들은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면서 후세에 영원히 이 사실을 전하고자 당시에 피와처했던 예배당터에 정성을 모아 아담한 기념탑을 세운다. 이 명단도 한국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안정옥, 안종린, 안종락, 안종환. 안호순! 네. 안친숙! 네. 안명순! 응? 안명순 없나? 왜 대답이 없나? 안명순! 저 들에 나가시오. 노래 걸음지고 가시오. 불러와야 한다. 호명한 사람은 모두 불러와야 한다. 잠깐 시국연설 한마디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뭐라고 썼나? 안관순? 뭐? 예, 저예요. 안정호? 야. 안정엽? 야. 안창순? 예. 이 동네는 모두 안심한 사는군 그래. 조경철? 예. 강태성? 홍원식? 아, 밤이면 다들 모일 테니 뭐였지 모이라고 뛰어? 시국 연설 한마디 한다고 하지 않소? 연설 한마디! 시국각! 어이, 너도 이쪽에 서라. 싹다시 뛰잖아!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안 나온 사람 누구누군가? 세 명이 안 나왔습니다. 김준아, 김주엽, 김상렬, 계속 수배라. 아이고, 이제 와요. 아, 나를 찾았다면서? 일로 좀 와보세요. 저기 교회 나가는 사람들만 끌어다 모으는 모양이에요. 에? 아니, 지들이 무슨 교회를 믿는 거야, 뭐여? 그치. 또 잡지? 아, 참, 나 전이니까 밥상 차려놔. 에이, 그 설교 들으나 말할 텐게 곧 와요. 알았어. 에이. 모두 교회를 끌고 와. 하! 자, 교회로 가자. 빨리 빨리 와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라. 저기 이름으로 어디서 저거 아, 그 조창기라는 찔러박았을 거예요. 조창기라고 이 동네 살다 이사간 거 주재서 순사 보조원이었지. 야야. 빨리 가라 빨리. 와봐 이거. 파란장에서 안성운동 할 때 마주쳤길래 동네 젊은 사람들이 분격에서 멱살 잡고 따졌대. 너는 워든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만세 부르는데 왜놈 순사 꿍무니만 쫓아댕기냐고. 아, 그랬더니 이놈이 어물어물 주재석 곁으로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놈 아니겠어? 그림이 틀림없는 것 같아. 응? 그 놈이 같이 올려댕기더니 그... 아이고 아이고 빨리 빨리 들어가라. 아이고, 빨리 빨리. 아이고, 아 이런데. 빨리. 넌 지게 내려놓고 들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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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세를 불렀다고 호통을 치더니만은 아이고 웃음네. 우리한테 사과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만세 운동 때요. 저 사람들 치고 때리고 험한 짓 많이 했으니까요. 뭐 사과 얘기하려는 거겠죠. 거기다 저 손칼을 얼마나 대고요 우리한테. 그래요 그래요 맞아. 큰일 났나 보지. 그래 맞았어. 아이고, 이 사람들아 웃을 일이 아니여. 우리가 바란장에서 만세 부른 걸 아마 트집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아, 트집이라니요?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요. 어? 아니, 저기 좀 봐요. 뭐야? 아, 저거 뭐야? 자, 빨리 빨리 둘러서. 뭐야? 빨리 빨리. 아니, 어째 그래요? 그렇지. 어째 그래요? 당신들은 다 돌아가! 안악내 늙은이 아이들은 모두 돌아가라! 어이! 어이! 나유? 이리 와라! 난 명단에 없었슈! 상관없다, 이리 와라! 아니, 왜 이러시오? 난 지금 처갓집에 가는 길인데요. 내아리 장인 해간 날이라요. 오래면 오지 왜 이리 말이 많나? 들어가자 빨리. 아, 니아리 장인이 해갑나. 빨리 빨리 가자. 얼려 얼려 얼려.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들어가. 아유 저거 저기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다들 돌아가라. 돌아가. 돌아가지 못하겠나. 혼들이 남아야 되겠나. 돌아가라. 돌아가. 돌아가. 앉아봅시다. 당신네들 앉으세요. 나 지금 논에 나가려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뭐는 건지 모르겠구만 그려. 이게 도대체. 아,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그대로 앉아있어. 연설은 힘들구야. 나 지금 논에 나가야 되는데. 어이! 아니, 이거 뭔 소리야?
나가야 돼요. 아이고 엄마! 내 인생 속을 의자 속을
사랑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래서 마을 33호 중 31채가 불질러지고 교회 안에서 죽은 건 22명, 교회 근처에서 죽은 이가 6명, 그리고 마을 여기저기에서 죽고 다친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믿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 사건은 한국인의 입으로 전파된 게 아닙니다. 사고 난 다음 날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씨와 당시의 주한미국 영사 커티스, 영국 총영사 대리 등이 현장을 답사하여 그 답사기를 기독교 연합회에 보고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알려진 거죠.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왜 우리 일본 사람들은 모를까요? 당시 미국 선교사라면 한국인들과 한 통속이 아니던가요? 왜요? 내 말이 틀렸나요? 이건 당시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총리 대신 하라사토시에게 보낸 이 제암리 사건에 관한 비밀 보고서의 사본입니다. 일본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죠. 관비 149호 다이쇼 9년 4월 28일 발신 오전 7시 25분 3월 하순 경기도 수원군과 안성군의 두 지방에서 폭민이 폭행을 감행하여 관공서와 민가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아 잠깐. 폭민이 폭행을 감행했다는 건 한국민의 독립운동을 총독부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민가를 불태우고 파괴하느니. 한국인이 왜 자기가 사는 집을 파괴하고 불태웁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할 겁니다.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키므로 우리는 강력한 건거반을 파견하여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64부락에 걸쳐 대검거를 실시 800여 명을 검거했다. 그 검거 도중 폭민이 10명이 죽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화재 발생은 17개 부락, 소실 호수 276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4월 15일 그들의 만세 소유의 중심지였던 바란장터에 파견되었던 아리따 다케오 보병 중위와 그의 부하 11명은 당시 주재 순사들을 대동하여 기독교들의 집단 부락인 제암리에 도착해서 기독교와 역시 만세운동의 중심 세력인 천도교 등 25명을 교회당 안에 모아 신문 훈계하던 도중 폭도들의 반항을 시도하기에 저는 사살하고 그들의 근거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와 같은 폭도 검거 반원 및 군대의 방화 행위는 형사처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만 오늘 같은 사태에서 관련자를 공개 문책한다는 것은 대일본 제국의 군대와 경찰의 유신과 관련되어 폭동진압에 불리함으로 해당 지휘관을 중군신 30분의 처분에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이 제암리의 상황은 공교롭게도 경성에 있는 외국인이 아는 바 되어 외국인 사이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총리 대신께서도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총독이 총리 대신께 보내는 극비문서라면 어떻게 이렇게 나돌아다닙니까? 그것부터 이상하네요. 한국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총독부는 미처 그런 기밀 서류들을 다 불태우지 못했고 또 가져가지도 못한 탓이죠.
그래서 사죄하는 뜻에서 이 교회를 우리 일본 사람들이 다시 세워줬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국이 해방된 지도 20년도 더 지나서 어디서 무슨 자료를 보았는지 갑자기 일본 기독교단에서 속죄 사절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1,000만 엔이란 돈을 가지고 사죄하러 왔어요. 그게 누군가요? 이름 있는 사람인가요? 오야마라는 목사죠. 날짜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1967년 2월이죠. 처음엔 이쪽에서 모두들 거절을 했습니다. 돈으로 유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을지언정. 하나 결국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랑 잊어버리고 서로가 용서하기로 일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기 저것이 증거 같은 문면인데 뭐라고 쓴 건가요? 성서의 구절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교회를 나가시나요? 아니요. 읽어주실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단가요? 이 교회는 1919년 3.1운동 때 제암교회 소타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같이 화해함을 기념하기 위하여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하였다. 1970년 8월 25일. 안녕하세요. 아, 이 할머니는 우리 교회 봉직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당시 제암리 사건 때 희생당하셨던 분의 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가 84이 되십니다.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할머니,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날인데요. 장에 들어갔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때 장날인데 가서 만세를 불러서 일본 사람들이 나와 살러간 창이로다가 옆구리를 찌르고 모두 그랬대요. 그런데 저 건너마 사람 하나는 창사가 다 나온 걸 이렇게 막고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분해니까 시리 서울로 이제 올라내리면서 좀 태기도 맹기고 이제 방에서 몰래들 해도 나는 그걸 몰랐지 뭐예요. 몰랐는데 이제 주일 저 3일 예배 날인데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다 유키씨, 바래다드리죠. 뭔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후회하십니까? 거기다 놓으실 걸. 고마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에 대한 제 호의는 변하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것 떠나서 같은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으로서 순수한 인간적 차원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가시겠다면 택시 잡아드리죠. 자, 택시 잡아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가겠어요. Thank you.
여보세요. 미안해. 미안한 얼굴도 아닌데 그래. 대체 날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재미 보러 다니는 당신 기다리며 왼쪽일 호텔방에 갇혀 본사 육직원이 주로 하나 받고 있어야 돼? 말해봐, 입 있으면. 재미 보러 다녀? 뭐라고? 같은 일본 사람으로서 창피해 사는 소리야. 어디 사는 녀석이 없으면 조센징하고. 미친 자식. 뭐야? 내가 갔다 온 데 거기야. 어. 신문도 이제 한국 신문을 보나? 눈 있으면 똑똑히 봐. 아사히 신문이야. 쇼와 고주고행 1980년 작년 6월 25일자. 아사히 신문 일요판. 세계사의 무대. 독립운동을 덮친 제암리의 비극. 뭐야 이건? 이번 취재 여행은 애초부터 포인트가 틀려 있었어. 뭐냐고 이건? 흥미 있음 이것도 보라고. 해방 후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을 보는 눈, 그 파란색.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을 보는 눈. 당신도 아는 유명한 사람들 많아. 요시다 시게루에서부터 요 얼마 전 로키드 와이로 사건으로 떨려난 다나카 가쿠에이까지. 아주 흥미 있는 내용들이야. 지금까지 나도 몰랐던. 또 있어. 요시다 시게루라는 이름 아시죠? 전후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고 전후 일본을 부흥시켰다고 죽여 세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쨌단 말인가요? 그 사람 우리가 6.25라고 부르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중요한 비밀회의에서 한국 전쟁은 일본에게 있어 천호신조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일본은 한국의 불행했던 유교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인한 군수경계 편승, 일본 경제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일본에 가서 번역을 해보기 전에 한중구 그 남자의 말은 역대 일본 정치가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증거라는 거야. 정치니 뭐니? 그게 우리 이 여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관심이 생겼어. 그리고 양식이 있는 일본인으로서 공정한 한국과 한국인간을 갖기로 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한국의 전 국토가 6.25라는 전쟁으로 불바다가 되고 있을 때 한국 전쟁은 일본에게 있었던 축복이라고 갈파한 요시다는 과연 놀라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난 빈정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웃나라의 불행 위에서 한미천 거머쥔 일본 경제를 이죽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관심하는 건 요시다 시게루 이후의 역대 수상이나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한국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 발언이 어쨌다는 건가요? 알고 싶으면 초대할까요? 초대? 내일 오후에 우리 학교 서클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잘 아는 게스트 몇 분을 모시고 우리 과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여는 모임이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일본 정치가가 바라보는 한국 가리니 뭐니?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한국 학생들이 일본 정치가들의 무슨 발언들을 가지고 모임을 갔는데 오히려 이런 기획도 특정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일본 정치가의 발언 같은 것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신문만 뒤적거리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자네가 날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정치가들의 한국관을 자네가 바꿔보겠다 그거야? 바꿀 수 있다 없다보다 우리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 일본을 모르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봐! 잔소리 말고 오비에게 돌아와! 즉시 귀국해라 이 말에 이 멍통들아! 좌석 예약했어. 3시 20분 발 자리야. 2시 반까지 나가야 돼. 3시 20분 발이니까. 점심 먹고 와물거리다 다시 돌아올 시간 없을 테니까 아예 지금 짐 꾸리고 내려와요. 내 계산 끝내고 커피숍에서 기다릴 테니까. 짐은? 나 공항에 나가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함께 가겠어? 어딜? 전에 서울 올 때 버스에서 만났던 이 여자. 이 여자 만나러 가지 않겠어? 원포 피해자. 취재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귀국하라는 명령. 그 할머니 행복해 보였어. 회사와 관계없이 낱낱대로 취재 계속할 거야. 미쳤군. 대체 회사에서 원치도 않는 취지를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I want to go. This address, contact. Yes. 아, 여기! 이봐, 여기! 도와줘. 도모. 잠깐 제가 시원한 거 뭐 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따님들인가요? 네, 앉으세요. 그럼 따님이 둘 다 그렇게 됐어요. 이쪽 어린아이가 실은 일찍 죽은 언니고 이쪽이 둘째인데. 안 됐군요. 드세요. 한국 참외인데 복 달답니다.
헌데 무슨 병이기에 따님이 둘 다 운명이죠. 부모죄라고 해야 할지 원자폭탄죄라고 해야 할지. 그럼 따님들이 원폭에 후였죠? 그때 불행은 우리 대에서 끝나야 하는데 후손에게까지 유전이 되는 줄은 몰랐죠. 첫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중한 자인 줄 몰랐고. 미안해요. 괜히 찾아온 손님한테 심란하게. 아니에요. 저도 묻고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모두 정상화가 아니었어요. 저대를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부모 양쪽이 피폭자니만큼 태어날 아기에게 이상한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주의를 주더군요. 그때가 전쟁이 끝난 다음의 봄이었는데 설마 했죠. 전쟁도 끝났고 설마 죄 없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불행이 닥칠 일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나왔더니 백혈병이었어요. 태어난 지 2년 반 후에 밝혀졌죠. 백혈병. 나뿐이 아니었죠. 그 당시 피폭자 중에 임신했던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 처음서부터 형태가 이상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굉장했었죠. 소동들이. 이 무슨 천벌이냐면.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원폭 기운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그 후손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유전이 된다고요. 첫 아이를 잃고 약속을 했죠. 아빠랑 다신 아이를 갖지 말자고. 그러다가 나이는 들고 하도 외로워서 아이건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어요. 헌데 아이코가 8살 되던 해 어느 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눈이 그 초롱초롱하고 막 뜬 눈이. 자, 착하지 아이고 짱. 하나도 안 아파요. 안 되면 풀고 잠시 들여다보면 돼요. 네? 싫어요. 싫어요. 아이 참. 싫어. 어허, 주사를 놓거나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잠시 들여다보면 돼요. 응? 싫어. 죽어도 싫어. 아이고 짱. 아이 참. 진짜 말이야. 진짜 말이야. 어허. 아이 참. 나 싫어. 죽어도 연자 아플 거야. 아빠 안 부러워. 아빠 안 부러워. 잠시 달린 뒤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커갈수록 고집이 생기는군요. 충분히 그럴 나이입니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잠 잘 때도 안 된 안 풀어요. 세수할 때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제 눈으로 해도 대신 고칠 수가 있다면.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저다의 생각이 나는 게. 설마 원폭 우리들 부부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지. 알코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백정주. 아이고, 생일 몇 달밖에 안 남았다고. 난 봐도 몰라. 저 선생님 믿고 있습니다. 확신인 걸 말해주세요. 제 애정들한테 확신인 걸 말해줘요. 제 진단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나 같은 내 몸속에서 내 목숨을 뽑아다가라도 살려주세요. 아이코가 이처럼 키 없이 막든 우리 아이코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살아야 하다니, 시한부 인생이 되다니,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우리 아이코가 이런 천벌을 받아야 하는지. 차츰 친구들조차 놀아주지 않자 아이코의 성격은 병마와 싸우는 체력과는 달리 더욱 거칠어져 갔어요. 야, 아까 그 종이지? 붙여! 붙였지? 야, 가자! 알라깔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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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깔라리. 이게 뭔데? 이 정도는 구경 시켜주면 비켜주지. 난 오늘 동네 애들한테 다 약속했단 말이야. 오늘은 네 눈을 보기로 말이야. 비켜. 야, 안 돼, 물어봐. 물어보란 말이야. 물어봐. 그러는 거냐? 무슨 일들이야? 응?
얘 눈이 괴물 눈이라서 내가 한번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아니 무엇이 어찌 한쪽 눈이 생선 눈처럼 빨갛대요. 바로 아니 지금 왜요 아버지? 친구의 약점을 억지로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이냐? 아버지 너나 사내 자식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사과해. 사과하지 못해. 가자. 아이짱,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얘가 잘못했다. 용서해다. 응? 사람이 남의 신체적인 약점을 놀리는 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놈인 거야. 더구나 아이코짱은 자기 잘못으로 눈이 저렇게 된 게 아니야. 너도 학교에서 전쟁이니 원자폭탄에 대해서 배웠겠지? 응? 앞으로 만나거든 사과해. 알았니? 자, 가자. 아이고 학을 예쁘게 졌는구나. 엄마, 종이 약 챙겨들 적으면 내 병이 날 수 있대. 간호원 언니가 얘기해 줬어. 학은 오래 사는 새니까 꼭 병이 낫는데. 종이 약이 나를 수 있을까? 나를 수 있으면 내가 찾은 종이한테 이 세상 모든 것에게 빌었어요.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꾸만 체력이 딸리기 시작하는 아이코에게도 얘기를 했죠. 아이코, 네 병은 꼭 날 거야. 네가 종이약 천 마리를 접는 날 그 힘없이 닿을 거야. 121 122 123
366 367 어린 나이에도 살겠다는 아이고의 집념이 벌써 쓰러졌을 저 가여운 생명을 아이고는 악착스럽게 붙들고 늘어졌어요. 모두 기적이라고 했지요. 학은 온통 병실을 메워가고 아이고는 학처럼 날고 싶다고 했어요. 오래오래 사는 아이꼬가 태어나고 죽은 것은 우리 두 부부의 아픔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일본이 저지른 전쟁으로 죄 없는 한국인들이 원폭으로 약 9만 명이 희생됐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한국 사람만 5만 명이 현장에서 죽고 4만여 명이 중화사 그리고 현재 한국으로 귀국한 한국인 2만여 명이 아직도 신음하고 있어요. 2만여 명이 아직도?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2만 명의 귀국한 한국인 피폭자에게 일본 정부가 의약품을 보내주지도 않거니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가 원폭 피해자가 된 우리들에게 이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체 눈길도 안 줬다는 사실이
6.25의 와중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한일 회담은 1952년 4월 1차 회담 이후 무려 14년이란 세월 동안 서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이윽고 달성이 됐습니다. 물론 외교상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옹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치 행동입니다만은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이라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나라에 서로 우호적으로 손을 잡자 하는 회담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됐다 하는 점. 오늘의 의제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잠깐. 수고했어. 발간신이 많으냐. 아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새 책에서 겨우 만들어왔어. 수고했어. 나 먼저 올라갈게. 그래. 아니, 웬일이야? 하도 사람이 안 맨다기에 응원차. 아유, 응원 나오려면 한 10명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5사람 목 들 테니까 걱정 말어. 자리 좀 찼어? 들어가. 누굴 기다리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그 여자? 초대했는데 올지 안 올는지 몰라. 아니, 가이드 끝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또 만나? 이런 모임에 그 여자가 무슨 상관이야? 싸웠어. 싸울 이유가 뭐람, 외국 여자하고? 나도 모르겠어. 그 얘기는 더 이상한데? 영문도 모르고 왜 싸워? 그리고 싸운 여자를 왜 기다리지? 들어가라고. 통화 드립니까? 727호 좀 부탁합니다. 네? 아니, 이스키 유키에라는 일본 여자. 안 됐어. 국제 로맨스가 안녕. 꼬리도 없이 끝나다니. 시간 됐어. 가자고. 국제 로맨스에 대해 관심이 있어, 난. 떠났어. 미모의 일본 여류 소설가와 한국의 좀 멍청하게 생긴 총각하고의 로맨스. 걔 소설가 아니야.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기자였어. 신분을 속이다니? 기자? 아니. 떠나신 줄 알았는데. 이 모임에 한번 참석하고 싶어서 비행장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환영합니다. 취재해도 되나요? 한국말 알아들으시던가요? 한국말은 모르지만 돌아가서 번역을 부탁해야죠. 네. 자, 올라가시죠. 이 시기에 일본 수상이었던 이 사람은 한일 협상 전야에 한국 기자가 일본이 36년간 한국에 저지른 참혹한 일들을 어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36년에 걸친 불행한 역사 운운 하지만 과문인진 모르나 나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알지도 못합니다. 다음은 구보다
이 사람의 발언입니다. 회담 석상에서 우리 측 대표에게 맞대놓고 한 말입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종전 당시 한국에 있던 전 일본인들이 추방되다시피 일본에 돌아와야 했던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 발언이 소위 굽었단 망언이라고 해서 당시 우리 한국인의 충격적인 분노를 일으켰었는데 그 말썽으로 인해서 이 굽었다가 물러나고 가까스로 다시 회담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굽었다의 뒤를 이은 일본 수석 대표 사왔다. 이 사람은 준비회담 제4차 회담 석상에서 제법 역사적인 사실까지 들먹이며 왈 청일전쟁과 로일 양전쟁은 일본을 위협하는 서양 세력이 한반도에까지 진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들을 압록강 밖으로 내쫓은 전쟁이다. 우리는 당시 그 로소아의 후신인 소련 세력이 다시 한반도에 38선까지 남하한 것을 주목하며 기어이 그 38선을 다시 압록강 너머로 밀어내지 않고서는 일청일로 두 전쟁을 일으켰던 선조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일본 외교의 임무이기도 하다.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본이 저들이 국경이 마치 우리나라 압록강인 듯이 착각을 하고 있는 발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38선을 저희가 압록강 밖으로 물리치느니 어쩌느니 그건 분명한 내정 간섭 아닙니까? 저 그건 한반도의 국경선을 일본의 국경선이냐 아직도 우리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착각하고 있는 굽었다 못지않은 발언이 아닐까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또 있습니다. 다시 이 사왔다가 물러나고 제7차 회담에 참석한 일본 수석 대표 다카스키 싱이치. 아, 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이 자는 또 뭐라고 했느냐? 적어도 일본은 한반도를 20년은 더 통치했어야 했다.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함았느니 어떠니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잘못한 기억은 없고 더욱 잘해주려고 애를 썼었다. 그 노력이 불행하게도 일본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수포가 돼버리고 말았다. 아니, 그게 이자입니까? 가까스키 승했지? 그럼 이와 같은 일본 정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왕복 후에도 독립국가인 한국을 아직도 식민지의 일부인 양 제멋대로 떠드는 오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학생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저들이 다시 일어서고 잘 살게 됐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들이 잘 사는 이유는 국민의 세금을 대량으로 소유하는 군대라는 어마어마한 소비단체를 해체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갖지 않는 건 바다 건너 분단된 한반도라는 통일되지 못한 남북으로 대치한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입니다. 일본의 가상적국은 소련입니다. 그 일본이 GNP 1%에 미달되는 방위 예산만 소비하며 유유히 남은 힘을 경제력 신장에 투자하는 이 공짜 국방, 이것이 오늘의 일본 번영을 이룩한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분단 한국의 불행은 곧 일본 번영의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심하게 말을 한다면
독일의 동일된 힘을 두려워하는 서구 열강이 독일을 동서로 동강내어 통일을 방해하고 있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오늘의 일본, 중공, 소련 모두가 한국의 현 분단 상태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 호혜설린의 관계를 열망합니다. 그들이 지난날의 교만한 식민지적 오만을 버리고 온 아시아에 끼쳤던 전쟁 참화를 속죄하는 뜻에서도 서로가 대등한 자격으로 친선을 맺고 돈 깨나 번 나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행복과 참된 우정을 위해 공헌할 겸허함을 보이기를 열망합니다. 허나 이런 어려운 요구 이전에 비단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국 광복 36년에 즈음한 오늘 우리 스스로 하루속히 그들과 대등한 국력을 기르는 데 앞장을 섭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국력의 신장 없이는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멸시와 억울함을 떨칠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한국에 오신 거 후회합니까? 후회니 뭐니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한국에 와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려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친구로 기억해준다면 나도 기쁩니다. 또 내가 미처 모르는 일본의 대외적인 얼굴까지 보게 된 점. 그래서 기쁘다고나 할지 당혹스럽다고나 할지 제 힘은 미비해요. 설사 내가 한국과 일본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얘기를 알았다고 해도 그건 일본에서 별로 인기 있는 얘기거리 못 돼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에겐 군벌들이 득세하던 2차 대전 전후의 얘기는 불행과 고통이라는 기억밖에 없고 일방적인 국민들의 감정하고 관계없이 정치가들이 아직도 한국을 옛날식으로 보고 있다는 건 저도 놀랄 뿐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정치가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감하지도 못하고 또 설사 기사를 썼다고 해도 그걸 실어줄 신문이 과연 있을런지. 어쨌든 선의 일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몰랐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선의를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우정이 이루어지겠죠. 아주 아득한 얘기군요. 그러나 그것밖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어쨌든 선의의 일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이라도 한국에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선의를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우정이 이루어지겠죠. 아주 아득한 얘기군요. 그러나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돌아가셔야죠. 언제 일본에 오실 기회가 있나요? 다시 한번 오실 기회가 있습니까? 그럴 생각이에요. 가서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이거 뭐죠? 조그만 꽃병이에요. 꽃병? 한국의 천자 꽃병입니다. 약속한 거지만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